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과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굉장히 눌러주셨기 때문에 뜨뜨뜨러운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 오늘은 사실상 엔딩을 봐버리면서 이 쌍망치 설계도 얻어버리고 직접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차원 에너지 플랜트 스타트 가자고. 여기서도 슬립의 3단계가 나온다 합니다. 설계도 바로 넘어가 주시면서 저는 파이어 3단을 끼고 왔어요. 파이어! 날아가! 파이어를 끼고 오면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중간에도 주긴 합니다. 바로 줘요. 이어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참고로 올 삼성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가. 이게 참고로 여기 벽에 안 끼기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올별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 오호! 자 여기서 파이어 주죠 여러분들. 피해 주시고 파이어 날아! 오! 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빠르게 가주시고 자 커피 먹어. 커피 먹기 미션이 있거든요? 점프 먹어주시고 버튼 눌러주시고 파이어! 오! 여기 깨부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들 구출. 자 이러면 안 끼었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지가 않아요. 버튼 눌러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비밀 장소 발견해주시고 비밀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오실에 침입하기? 열어. 슝? 어 캡슐이었어? 나 여기 웨이들도 있는 줄? 자 여기서 또 이제 갈 건 없습니다. 나사가 있네. 가자. 슝? 자 돌아가 주시고 뭔가를 놓친 것 같지만 기분 탓이고 나가 주시면서 여기에 숨은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완전 집중해서 혹시 몰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석 먹어주시고 커피 먹어주시고 자는 녀석 무시. 그렇지 보석 다 먹어. 보석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 막 유아 프레스가 내려와. 자 그러면은 겸사겸사 위로 올라가. 자, 위에도 보석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 너무 많은데 여기? 자 한 개 더 놓친 거 먹어주시고 그렇지 몬스터가 몬스터한테 당했네. 보석 먹어주시면서 별 완성. 이러면은 별 감옥이 열리면서 구출할 수 있겠죠? 가자고 슉 구출 성공. 9마리째 놓친 거 없구만. 자 이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 끼인 데가 없지. 자, 먹어주시고 영양제. 이거 끼이면 안 돼. 끼이면 안 돼. 여기 잘못하면 끼입니다. 올라가는 순간 캡슐 안 먹어. 난 미션을 위해서 넘어가 주시고 일로 가면은 불 붙이기가 있어요. 불 붙이면은 이게 이제 느리게 위아래로 천천히 합니다. 아까는 빠르게 했죠? 못 들어가게?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샷병 맞고 에너지 회복. 여기 계단이 있더라고 위에. 여기가 숨겨진 장소가 이제 점점 교묘해지는데 여러분들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저 빨리 내려와 건너편에. 설계도 이거 뭡니까? 슬립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는 딥슬립의 설계도. 오마이갓 딥슬립이라니. 슉! 나도 딥슬립 하고 싶다 하면서 여기 위쪽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비밀 장소 발견. 여기서 불 붙여줘. 그러면 역대급으로 긴 밧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계단 옮겨. 이 계단이 불 못 가게 맞기 때문에 자 길 터주시고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맞나? 여기서 대기 해주시고 자 불 잘 가 하면은 그렇지 대포 타러 갑시다. 대포 늦지 않게 점프! 기다려 빨리 와! 봉! 하면 위에 또 웨이들도 있겠죠? 파괴해버리고 슉! 세 마리째 구출 성공! 이제 두 마리 남았다? 이러면 뭐 여기는 완벽하게 올 클리어이지 않나?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볼짝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 끼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파이어 버려. 세상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먹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그렇지 여기 커피가 있던데? 그렇지 여기 커피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야무지게 먹고 미션 클리어? 슝! 무시하오가 여기 먹을 거 없거든요? 먹을 거는 자판기 하나. 와 파이어보다 이게 훨씬 빠르네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토네이도의 4단도 갑시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망치가 어찌 보면 4단이구나 여러분. 쌍망치가 자 자판기를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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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새로운 길 터버리고 웨이드 리구출 4마리째 성공 해버리면서 이런 미션 다 깬 거 아니야? 내려가. 이리로 가는 거 맞나? 슝 넘어가 주시고 짭해. 자 여기 끼지 않기 있거든요? 끼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예능 프로그램이야? 저기 뱉어 주시고 여기서 꽃가콘 먹어주시고 이제 옵니다. 와와와 점프로 지나가. 그렇지 나이스. 그리고 찌가바리기 웨이들 뒤 구출 성공 나이스. 다섯 마리 전부 구출. 이러면 올 미션 클리어 아닌가요? 야무지게 먹고 뱉다. 노무지게 구출 성공. 딥슬립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댄스 파티 타임! 에? 바로 올 클리어! 한 번도 어딘가에 끼이지 않기. 야 힘들었다. 설계도까지 야무지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 별 먹어주시고. 그럼 바로 무기 좀 들어가 주시면서 오른쪽 슬립 설계도 강화 가자! 아 이게 2단이었구나. 능력 진화. 지금 일부러 딸피로 만들고 왔거든 여러분들? 슬립 능력이 딥슬립으로 진화했다. 아니 이거 컵이 왜 이렇게 졸려 보이지? 졸린 눈이네? 좀 귀여운데? 자야겠다. 왜 안 자? 일부러 체력 딸피로 만들고 왔는데 왜 안 자지? 능력을 써야 되나 얘는 일부러? 자? 때릴 수가 있나? 점프 가능하고. 자 비를 쓰면은 오! 침대 깔고 자버립니다. 오마이갓. 또 내가 원할 때 일어날 수 있진 않네요. 일어나! 다 체력 회복해야 일어난다는 거. 오! 뭐 추가 능력까지 속도 200% 업까지 나이스! 200초 동안 속도 업? 개꿀인데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슬립 있으면 무조건 써야겠다. 속도 업 나이스! 겁나 빨라지잖아. 기민해지잖아. 그러면서 파이어 또 들고 가자. 가자고! 다음에 맵도 올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월드로 가자고! 자 다시 한번 레드렁 금지구역 와주시면서 다음 맵 슈 간부 소집. 여기가 은근 어려우면서 쉽더라고요. 너무 쉽던데 여기는. 그럼 바로 시작하자마자 파이야 날아가 주시고 한번 더 슈 날아가다 보면 오른쪽에 불막대기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비밀 장소입니다. 점프 들어가 주시면은 피규어 야무지게 획득 해주시면서 안쪽에 한번 더 비밀 장소 안에 비밀 장소가 들어가버리면 타임크러쉬 얻어버리고 숨은 왕코인까지 돈벌이까지 해버린다 여러분들. 여기 코인 왕창 주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코인너가 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야무지게 얻어버리고 마지막 대왕코인이야. 돈 왕창 벌어버리면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 먹고. 참고로 이 타임크러쉬 정도면은 여기 있는 간부들 세방컷이야. 바로 시작하자마자 능력 써버려. 자 가슴 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점프 내려올 때 점프 능력 써버려. 더 월드 무다 한 방 무다 두 방 무다 세 방 똥꼬 킥 해주면서 바로 쓰러지지. 이러면 동시에 습겜까지 해버리면서 자, 골라 다음에 자동차 머금기 해버리고 이거 웨이들리 구출하기 미션이 있나 여기? 시간초 안에 이거 구출하는 것 같은. 오 맞네. 그러면은 지름길 이용. 그렇지 점프? 그렇지 지름길 야무지게 이용? 오! 느려 어디! 뿅 떨어졌어. 하나 먹고 집중해 범사가 점프? 집중해 오! 하리하다 깎이다니 비키세요 띠용. 자 웨이들디 구출하러 왔습니다. 한번 떨어진 거 치고는 너무 쉽구만. 첫 번째 웨이들디 구출 성공. 야무지게 해주시고 베타 버리면서 위로 가자고. 볼장 다 봤어. 능력이 지금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직진 슝 넘어가 버리면서 이쪽 뭐야 음식이 겁나 많은데? 점프 야무지게 먹고 슉 뭔가 숨겨진 게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서는 파이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주세요. 내놔 먹고 여기 왼쪽에 꽃 켜주시고 피규어 야무지게 얻어버리면서 가자고 위로. 이번엔 누구냐? 슉! 이번엔 아르마딜로. 자, 왼쪽에 상자 있죠? 오, 피. 쭉, 피해주시고. 오, 피.
뭐하는 거야 지금? 나 맞지도 않는데? 자, 아르마딜로 근처에 가가지고 멈출 때까지 기다려! 됐다. 자, 기회를 줄 거야, 기회를 줄 거야. 기다려. 기다려. 아직이야, 피해! 아! 맞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속폭포가 없어가지고, 피하기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지금 불러치자! 이거 아르마딜로 빨리 잡기 미션도 있거든요? 불러치죠. 이러면 지속 화염 데미지 맞고,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돼. 그 기회만 얻으면 되거든요? 쭉 날아버려. 오, 이제 날 가둘려 그러네? 가둘 수 없을 거다. 자, 가둬봐. 못 가둬졌죠? 이때 불 질라! 그렇지. 알아서 죽네, 알아서. 아까 한번 지져놓은 걸로. 이러면 1분 30초 내에 깨기 미션도 야무지게 클리어? 파이어가 은근 좋아. 그리고 오른쪽에 웨이들디. 구출? 야무지게 해버리고 가자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바로 직진? 슉! 파이어! 파이어 머금기! 야무지게 해주시고 가자! 굴러 점프! 여기가 좀 어렵던데? 여기는 점프 안 하기? 여기선 점프! 안돼! 점프!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점프! 안돼! 다시 한번 점프! 타이밍 잘 맞춰, 타이밍! 이번에는 밑으로! 가만히 있기! 파! 와, 뭐야, 얼마나 부시는 거야? 부셔버리면서 웨이들 뒤 공짜로 줘버리네요? 야무지게 획득?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여기는 뭐 금방 끝나는데 여기 설계도가 어딨다는 거지? 아, 이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슬립 쓰자. 자, 버프 받고 싶어. 슉! 자자자. 이불 깔고 잠자기. 어디서든 잘 수가 있었구나. 자, 버프 빨리 일어나. 커비! 파이어 사라진다, 빨리 일어나! 아, 파이어 사라졌어. 아, 괜찮아. 스워드. 오, 뭐야, 이번에는 추가 체력인데, 여러분들, 버프가? 매번 바뀌는구나. 아, 버프가 매번 바뀌네. 이번에는 여기서는 아이스. 이거 노데미지로 클리어하기 미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다른 버프면 좋았을 텐데, 하필 체력이야? 캐롤라인. 야, 무적 쓰면 돼, 무적. 칼 던질 때? 무적. 자, 왼쪽에 웨이들도 있죠?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하 하면서 칼 빼려 할 때 얼려버려. 자, 얼려버려. 완전 얼려버려. 두두두두두. 그렇지. 동상체험 캐롤라인 파괴. 계속 올려. 또 위로 올라가서 때릴 때 무적. 하, 또 끼죠? 때려. 얼려. 완전 얼음. 그렇지. 이러면은 바로 두방 컷. 공략 성공. 노데미지 클리어. 여기는 아이스가 꿀. 얻어버리고 파이에 필요 없었구만. 야무지게 제거해버리면서. 그렇지. 히든 미션 클리어하고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죠? 웨이들디? 올라가줍니다. 척! 내가 구해줄게! 오! 웨이들디 구출! 성공! 해버리고 이제 한 마리만 더. 나머지 롤러코스터 타기 미션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설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세요! 슉! 스톰 토네이도! 토네이도 4단입니다, 여러분들. 스톰 토네이도라니 어떤 능력이지? 가자고. 나 머금기로 지금 롤러코스터 요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버튼이 나오는데 버튼을 하나로 놓치지 않고 눌러야 웨이들디 구출할 수 있다는 거. 오, 피비비. 버튼이 어디 있지? 버튼이 피겨 먹고. 이거 팝콘 다음에 나온다. 자, 이거 왼쪽 맞아도 눌러. 오른쪽 맞아도 눌러. 피해? 아, 이걸 기울이면서 피하는 거구나. 자, 여기 왼쪽 눌러.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 다음에 오른쪽이거든? 왼쪽 오른쪽. 아, 또 왼쪽이네 이번에? 김밥 먹고 왼쪽. 다 누른 거 맞겠지? 오른쪽. 그렇지. 피해버리고 왼쪽 버튼 눌러버리고 다 한 건가? 나이스! 자, 마지막 버튼이 있네. 내려 베타. 마지막 버튼 야무지게 눌러주시고 구출 성공. 올 구출. 이 올 구출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먹을 필요가 없지만 먹어주시고 가자. 이런 모든 미션 클리어인가? That's party time. 또 강화하러 가야지.
올 미션 야무지게 클리어. 또 강화로 가자. 오, 스완리너 볼 수가 있구나. 구속 웨이들디, 비카부, 말로. 그럼 다시 무기 좀 넘어 주시면서 강화 가자. 토네이도 3단이었구나. 얼마나 강해질지. 스톰 토네이도 번개까지? 약간 원더우먼 투구 같은데? 자, 오! 삐까 번쪽에 보려. 삐까츄 능력 얻어버린 거야? 슈! 겁나 큽니다. 다시 금지구역 들어와 주시면서 슈! 빠르게 빠르게. 자, 이제 보스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쉬워. 결전 비스트 군단의 포위망 가자가! 여기는 뭐 설계도도 없기 때문에 바로 뚝배기로 갑니다. 일단 초반에 나오는 요 녀석 잡아주시고. 와, 리얼 간지. 아, 동전이 생기네. 슉 내려가. 따라주시고 밑으로 지하세계로 가버립니다. 여기는 그냥 주어진 것만 잘만 클리어하면은 별 5개 아니 올 클리어할 수 있는데 웨이들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 안 돼, 내 버프! 일부러 버프 왕창 받고 왔는데 초반에 이거 내려가는 거에서 시간 다 끌어버리네. 문 열어, 문 열어. 이 초반 녀석 다 제거하기. 제거 됐나? 그렇지. 그러면은 미션 하나 클리어. 컨트롤 약간, 어, 뭐야, 잠깐만. 신규 능력 생긴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 때 A버튼 누르면 번개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포스 제거. 슝! 해주시고. 나머지 포스터는 이제 계속 볼 수 있어요, 쉽게. 머금기. 여기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막기 쉬운데. 집중, 슉, 슉.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오! 리듬에 맞춰. 토끼 저리가? 리듬에 맞춰. 슉! 자, 리듬에 못 맞춰도 상관없어. 난 내 갈 길 간다! 뱉고? 후루루루루. 와, 천둥 변화까지. 왜들지 구출? 성공해버리고.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려가줍니다. 변신? 머금기.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 계속 가야 돼! 오! 맞으면서 가, 그냥. 몰라, 나 체력 많아. 맞으면서 갈 거야, 그냥. 여기서도 이속폭포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변신할 때? 퐁? 저리 가고. 됐다. 오, 토네이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일부러 토네이도로 왔다. 넘어와 주시고. 여기 포스터가 없나? 없는 것 같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 지금 위에 A들도 있는데 저걸 구출하려면은 물로 닦아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초반은 없기 때문에 뒤로 쭉 가 무시하고. 오, 와, 너무 멋있어. 토네이도 파워. 번개! 야무지다. 머금기. 여기에서 물 머금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쭉 가도 되지만? 오! 뒤에 포스터! 있죠? 자, 약간 미니 보스전 느낌이에요, 여기가. 방금 뭐 보스전 하고 왔는데 미니 보스전 느낌입니다. 간부들 잡았더니 이제 미니 보스까지? 뭐야, 뺏지마! 개구리 계속 제거. 그동안 저희한테 독을 뺐던 개구리 녀석들 참교육? 안 돼, 내 버프! 내 버프를 이렇게 날리다니. 나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어, 내 코인 아까워. 그러면 무시해주시고 쭉 제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위로 올라가주시면서 웨이들 디고칠 상가. 그 나무 물 뱉어버려? 두 마리째? 슉. 그럼 동시에 우 포스터까지 두 장. 슈, 넘어와 줍니다. 자, 다음 맵. 어? 뭐야? 여긴 어디죠? 자판기 머금기? 이거 머금기 전인데? 여기서는 포스터가 어디 쓸려나? 떨어진 줄. 자, 이런 거, 이런 거 잘 파괴. 나무지게 파괴? 이런 데 숨겨져 있을 것 같아. 버튼 눌러. 아, 이거 막긴가? 오. 막아주는 판이 올라오네. 바게트 먹어주시고. 슉, 저리 가세요. 부셔, 부셔, 부셔. 버튼? 막아주는 판 생성? 용암 야무지게 피해주시고. 용암아, 저리 가. 하지만 나에게 버프가 상관없지만.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뭐죠, 이거?
그냥 킥이요? 안돼 내 버프! 버프가 끝났다. 버프 아까워. 느려졌어 이제 확실히 느려졌어. 뱀 잡아주시고 주세요. 옆에 있는 파괴 끝까지 내려와주시고 가자면 가자면 토네이더 빠르니까. 오 저기 포스터 발견? 뭐야 이거 쓸 필요 없는데? 머금기 가자고. 쓸 일이 있으니까 준 거겠죠? 저리 가! 쓸 일이 있으니까 준 거 아니야? 뱉어 어 뱉어 호 하나 둘 셋 전기 전기 야 전기 능력까지. 웨이들 세 마리째 여기 있었구나. 두 무시 필요 없어. 넘어가 주시고 오 보스 제거 할까 전기 클리어버리면서 머금기 문 열어! 문 열어! 너무 쉽게 깨고 있는데 지금? 다음 스테이지는 뭔가요? 이번에 배탁인가? 맞네. 자 배.. 오 잠깐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이거 방금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그냥 가자고. 그냥 가 무시하고 슝 토네이도로 여기 악어들이 엄청 얄밉게 굴거든요? 무시하고 빠르게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빠르게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빠르게 스킵. 토네이던 무적이라고. 와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 이펙터가 너무 세가지고 머금기? 하지만 해주시면 포스터까지? 어? 포스터가 안 보이잖아. 어딨는겨? 어 여깄다 이거 놓칠 뻔. 이제 포스트 한 개 남았죠? 슝. 아직 히든이 한 개 남았는데 그 히든은 이제 가다 보면 나옵니다. 파괴. 이러면 또 밑에서 올라오고 내려. 보스 성공. 이제 한 마리만 더. 이제 보스전 고시다. 호루루루루. 저. 아 저거. 아 이제 무시해. 타임 플러시 필요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훨씬 세.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토네이도도 혹시 모르니까 건물에게 제거. 근데 웨이들디가 나왔었나? 자 보스전 슈. 원래 여기서 타임크를 쓰는건데 토네이도가 너무 세잖아. 삐까츄 능력 얻어버렸잖아. 번개 삐까츄 아무것도 못하고 막음기. 빨리 치명수의 포스터를 내놔. 자 둘 다 한 개씩 남았는데 이거 잘해야겠다. 이 글라이더를 잘해야겠네. 바람 켜주시고 글라이더 될 수 있으면 한 개도 안 놓치고. 여긴 뭐 딱히 근데 포스터나 이런 거 숨겨놓은 게 아니라서 다 보이는 데 있어요. 보면은 파괴 바람 파괴. 그럼 좀만 집중하면은 전부 얻을 수 있다는 거. 휙. 체력 회복까지 야무지게 해버리네. 미니 스테이지. 여긴 뭐 미니 스테이지로만 게임이 이루어졌어. 패트리다. 피규어 야무지게 얻고. 나이스. 오른쪽 가면은 뭐야? 뭘 던져? 저 이거 거북이가 던지는 건데 이따 복수한다잉. 주. 글라이더 야무지게 타주시고 웨이들딩 구출 성공. 이제 포스터 한 개만. 포스터 누가 주냐? 그렇지. 와 아슬아슬 붙어버리고 제도자 할 필요 없죠? 쭉 마카롱 먹고 빠르게 토네이도로 야무지게 도망쳐. 오 빠지면 돼 이게 안 빠지기 미션이 있기 때문에 토네이도 먹고. 와 한마디에 큰일 날 뻔했다. 오면서 조물액이 제거. 이것도 끝에 꽃갈콘 있겠네. 꽃갈콘 쓰는 맵이구나. 슝 제거 슝. 오 그리고 오, 지명수의 포스터 발견 됐다. 자 그럼 위에 꽃갈콘 야무지게 먹고 찍어버리기 찍어버리.
밑엔 찍어버리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빨리 찍어버리기. 여기 빨리빨리 부시부시 찍어버리기. 이 꽃갈꾼을 용암에 안 빠지기가 히든 미션이거든요. 허... 위로 올라가줍니다. 슉. 이거 어떻게 어떻게 용암에 안 빠지고 찍어버리기. 야 방금 빠졌어. 근데 한 여기쯤 온 다음에 점프해서 찍어버리기. 아 빠져버렸어.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만, 이것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용암에 아 빠가져버렸어 마그마에. 오마이갓. 피규어 뭐야? 랜턴 스위치 요거 벽 쓰러뜨리기. 오 구성 룰렛까지. 이제 보스장 가자고. 그럼 또 가라 웨이들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보스전 문 열려버리고. 왕의 어전 바로 이어서 갑니다. 그냥 직진. 이러면 쌍망치를 준다고요. 이제 왕의 어전 이리 오너라. 토네이도 3단이다 와 지속시간 늘어난 것 같은데? 원래 보스전은 올클리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와. 배틀 하는 거 아니야? 오 내려간다. 뭘로 해야 좋을까? 근데 이거 보스전 어차피 두 번씩 해야 올클리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자. 나는 이걸로 할래. 삐까츄 이 토네이도 거 마음에 들었어. 웨이들디 어우 디디디 대왕 맹수 가면 와일드디 디디디디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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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오 뭐야 저 녀석도 망치로 회오리를 해버리네. 루루루 전기 루루루 삐까츄 맹강볼트. 전기가 데미 세구나. 약간 별로 안 좋을 걸 생각했는데 전기가 데미 세네. 오오오 망치 던져버리고 전기 가까이 가서 전기 야무지게 튀어야지. 전기 전기 맞추기 힘들다. 근데 오오오 이거 깬다 깨깨. 보스전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쭉 일렉트로닉 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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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분노야. 두 번째 페이지? 어쩐지 너무 쉽더라. 갑자기 개가 돼버렸는데 와일드디? 갑자기 개가 돼버렸어. 멧돼지가 됐네. 멧돼지 전기 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난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난 기동성만 있으면은 뭐든 무섭지 않아. 피카츄 100만볼트 100만볼트. 그렇게 센거 같진 않은데? 데미지가? 100만볼트 얘가 방어를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멧돼지가 됐어.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조종당한 느낌이야 와일드 디디. 오 100만볼트 100만볼트 하나도 안 무서워. 뭔지도 모르겠어 화면 자체가 지금. 100만볼트 너무 쉽게 클리어. 가면 벗겨져 버리고. 자 설계도 내놔 설계도. 왜 뭐 미션 클리어한 게 있나? 불꽃 공격에 맞지 않기. 토네이도니까 맞을 수가 없죠. 계속 능력 쓴다면. That's party time.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 은근 많이 깼어. 로 데미지 이거만 못했어. 이거는 그냥 아이스로 하면 되잖아. 아이스 그냥 진득하게 하면 돼. 오래 걸려서 단점이지. 어? 내가 세뇌당했었나봐. 어? 내 세뇌를 풀어줘서 고마워 이러네? 뭐야? 뜬금 우주선? 뭐지? 뭐야 저 녀석들. 갑자기 동물 친구들이? 짐승 친구들 등등장? 도망쳐! 한 마리 남은 동료. 안 돼, 쟤 구해야 돼! 엘리베이터 다치려 그래!
이거 딱 DDD 대왕만 못 들어가겠는데? 하하, 이거 시간이 애매하구만. 받아라! 나머진 나에게 맡겨둬! 우와. 그렇게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뭐야, 뭐야? 게임 해킹 당하는 거 뭐야? 랩 디스커벌? 연구실? 행성 연구실 뭐 이런 건가? 뭔데? 언어 설정 자동. 인증 시스템. 어? 아나운서 발음이 나오네? 뭘 입장한다는 거야? 연구실이 가동해버리네. 어떠셨나요? 과학연구소 랩 디스커버의 두근두근한 발견 드림 투어. 뭔데 이게? 마지막으로 궁극의 생명체 아이디 F86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이디 F86은 이복성에 착륙한 이래 수많은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생명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한 연구 대책팀은 이 생명체를 포획했습니다. 걔 누군데? 이후 본 연구소에서 시행된 아이디 F86의 공간 전이 능력 연구 개발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폭성 간 워프 기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 동료들이었어? 햄스터 쳇바퀴 마냥 구르고 있는데? 동력원이 됐어. 연구 개발로부터 30년. 역사적인 워프 실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거 지구인들이 범인이었구만. 사고로 인해 아이디 F86의 체내에서 분리된 개체가 연구소 밖으로 탈출했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아이디 F86은 아이디 F86이 누군데? 활동을 멈춘 채 지금도 이곳 랩 디스커벌의 최상층에 위치한 인터널 캡슐에 연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구 보존? 일단 저 지금 토네이도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토네이도로 활동을 할게요. 궁극의 생명체 아이디 F86입니다. 허비를 말하는 건가? 오? 에? 사자? 아름답지 않은가 핑크색 불청객이야. 하지만 이분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시다. 파편을 잃으셨기 때문이지. 과거 이 땅에 살던 이들은 이분이 가진 기적의 힘을 전수받아 그 힘을 이용해 저먼 꿈의 대지로 떠나버렸다. 이분이 완전한 모습을 되찾으시면 이 잊혀진 대지에 남겨진 우리에게도 기적의 힘을 하사해 주시겠지.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이다. 뭐요? 가비 구해줘! 내가 구해줄게! 그래, 이 자그마한 것이 그 잃어버린 파편이다. 드디어 이분께서 완전한 모습을 되찾으시는 날이 왔다. 오랫동안 염원해온 이 순간을 방해하려는 생각이라면 지금 여기서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어라! 그냥 메뚜기가? 전기. 전기. 뭔데? 짐승의 왕 레온 갈프. 아니, 이어서 또 보스전이라니. 나 좀 쉬자고. 쌍망치라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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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토네도 토네 능력 못 잃어? 하지만 지금 체력 두 배라 상관없죠? 예, 맞으면 싸울게요. 전기. 거의 그냥 세미 타임 크래시인데? 어, 아프지? 오, 흉폭화. 나도 이미 흉폭화야. 근데 전기. 일렉트로닉 쇼크. 일렉트로 쇼크.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토네도 못 잃어. 도망가자고. 오호. 빙글빙글 전기. 빙글빙글빙글빙글. 별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전기. 자, 이 별을 모아가지고 때려버려. 전기. 별 모아 때릴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토네이도가. 핵마블트! 데미지가 약한 것 같아 이거. 뭐야, 레이저 광선까지? 레이저 광선까지 쏴버려? 별의 별 능력이 다 있고 아이언맨이야? 뭐야? 레이저 광선까지 쏴다니. 하지만 내 100만 볼트 탕해낼 자 없다. 토네이도가 꿀! 3단이 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구조 성공인가요? 이런 게 해피엔딩인데? 무사했구나? 댄스 파티 타임! 지금 이 상황에 댄스 칠 타임이야? 저 녀석, 저건 대체 뭐지? 무수한 공간에서 쓸만한 것들을 끌어들였더니 저런 장애물이 섞여 있었을 줄이야. 뭐 좋다, 이제 계략을 짜는 것도 다 귀찮군. 으에! 전부 막아치워주마! 허... 아니 이곳은? 헤헤, 우리도 막고 있다고 길을! 뭐야? 뭐야, 흡수? 띠용?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띠용? 흡수 흡수? 점점 커지는 웨이, 뭐야 이거? 누구야? 외계인? 사자까지 흡수? 뭔데? 어, 도망쳐! 이거 도망쳐야겠다 이거. 도망쳐. 뭔데 이게? 나이스! 뭐지? 더 침략종 팩트 포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오오오! 사자 뭐야 저거? 외계인이야 뭐야 이거? 이거 안 도망쳐도 되는 거 아니야? 때리고 싶은데 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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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 아이고 원거리 능력 쓸걸. 그렇게 때리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전기 나는 체력이 많아요. 체력 2배야 미안한데. 이거 보스전이야 뭐야. 이거 엔딩인데 진짜 이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오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봤네. 나 체력 많아. 안 무서워. 예 싱그러운 녀스 또 질러주마. 피해 슉슉. 안돼! 얘 삐린! 드디어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돌려줘! 이제 그럼 찐보스랑 싸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흑! 기한 모으네. 아니 지금 끝난 게 아니냐고 지금 보스전. 왜 이어서 시작을 해버려. 여긴 어딘데? 아니 이어서 또 보스전을 해버리네? 야 야무지다 여러분.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모든 능력 다 있어 여기. 원래 보스전 전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딘데? 자 마지막 보스전인가? 진정한 최종 보스 아니야 얘가? 야 완전체 팩트 에피리스 팩트 체크 예아 체크 디스 아웃 예. 하지만 토네이도와 함께란 무섭지 않다. 체력도 빵빵하기 때문이지. 오 뭐야 오오오 아이스 오 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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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버려 피해 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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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녀석아 전기 오 전기 별 모아서 100만 볼트.
모아도 100만 볼트. 뭐야? 어, 은근 세이고. 지금 나 누구랑 싸우는 거 다른 게임 하는 거 같아. 피해버리고. 아르마딜로 갔네. 피해버리고. 토네이도는 피하기가 쉽다는 거. 오. 잠시만. 토네이도 못 잃어. 줌 100만 볼트. 100만 볼트. 야, 지금 싸워 때리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참말로. 자, 체력 떨어졌지? 도망쳐 도망쳐. 뭐야? 뭐야? 뭔데? 도망치는 거니? 오! 저 토네이도 못 잃어? 오, 노래 봐. 노래 홀리. 노래 홀리다 홀리. 호호! 피해버려. 토네이도 피하기 쉽다고 했어 안 했어? 피해버려. 호호! 한번 더 오네? 별 모아서 야무지게 100만 볼트. 야무지게 100만 볼트. 야무지게 100만 볼트. 자, 덤벼 덤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뭐야, 분신이니? 에이, 설마 분신까지? 근데 이거 뭐야, 점점 조여워. 자, 100만 볼트? 100만 볼트? 100만 볼트?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섭죠? 오, 오, 능력 못 잃어? 토네이도 못 잃어. 어떻게 얻은 3단인데 끝인가? 끝인 줄. 뭐야, 새끼? 머금기. 머금기? 이걸 머금어? 으아! 떼! 으, 여드름짜기! 여드름짜기 스킬 발동! 여드름짜기! 야무지게! 여드름! 짜버리기! 끝인가? 날 짜줘서 고마워. 아니, 이거 보스전이 왜 이렇게 길어? 토 나오는구만. 어디로 가는 거야? 도망치는 거냐? 와! 블랙홀 발성! 뭐야? 이건 뭡니까? 엄청난 힘이야.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남아있지? 커비, 무슨 일이야? 와, 저게 커비네 별 팝스타라고? 설마 팝스타체로 끌어들여 이 세계와 충돌하게 할 셈이야? 너희 세계를 볼모로 잡았다. 어서 막아야 해.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설마 이걸 이용해보자. 그럼 마지막은 먹음기 가자고 터보 대신. 이야, 트럭으로 가자. 이제 트럭으로 가는 거야. 트럭? 완전 마지막에. 와, 영화야 뭐야 이거. 영화가 돼버려 마지막에. 봉 파괴. 덤프 트럭이라니. 파괴. 영화를 찍어버리네 마지막. 빠질 뻔? 뭐야 이 녀석들. 우와! 아, 이거 영화를 찍어버려. 흑화했구만. 저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 점프. 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점프. 가보자. 돌진이다. 와, 덤프 트럭까지 조종하는 커비 앤머스. 계속 다리를 만들어주네. 근데 저 녀석 오히려 도와주는데. 저기 펑펑 펑. 다리 만들어주시고. 돌격이다. 저 안을 넣어피러. 나에게 돌진해 오는 거냐 커비? 와, 뭐야? 받아라! 운석 떨어뜨리기! 하자, 피해버리기? 비! 오, 비! 연타! 피해버리고? 에이! 연타! 점프!
뭐야? 다시 한번 운석 떨어뜨리기. 아, 박치기. 오, 몸통 박치기. 누구의 힘이 더 셀지. 와. 하지만 예삐리네 힘으로. 이름이 까먹었어. 예삐리인지 예띠리인지. 아. 오. 오호. 힘이 밀리고 있어. 힘이 컵이 힘을 내. 손가락 아파. 아. 마지막 최종 엔딩 같아. 확실히. 빨리 이겨보자고. 그만 버텨. 그만 그만 버텨.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두. 아직이니까. 야, 와, 영화야 뭐야 야. 와, 역대급 엔딩이다. 와, 여태까지 했던 커비 게임 중에 역대급 엔딩이네 이거. 뭐야, 원래 세계로 돌아온 거야? 뭐야, 이거 기절한 거야 그동안? 커비 여기야 팝스타야. 아니네. 팝스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전부 빨려 들어가겠어. 자, 균열을 닫아야 돼. 지금 보스를 무찔렀지만 균열은 열려있기 때문에 균열을 닫아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세 개 연결을 닫을게. 쥐어! 하고 기절할 듯. 커비 지금까지 고마웠어 하고 사라질 듯. 눈물 훌쩍. 아니, 아, 닫으면서 다른 그 균열로 가버린 거구나. 어? 이? 이 어떻게 된 거지? 아쉽구만. 이? 이럴 줄 알았지. 뭔데? 와, 이거 엔딩이야 벌써? 야, 맨 처음에 자동차 타고 달렸는 그 노래가 나오네. 달렸을 때 쌍따봉. 아니, 이거 쌍망치 쓸려 했더니만은 다음에 써야겠는데. 쌍망치는? 아니야, 이렇게 오래 간지 몰랐네. 근데 이게 진엔딩이 아니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이게 1차 엔딩이고 2차 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끼야 되는 스테이지가 한 4개? 5개 더 있다고 하는데. 뉴월 그거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이어서 야무지게 또 완벽한 진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대박이구만. 그래, 끝난 거야? 이게 끝인 거야? 봐봐 봐봐,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뭐야? To be continued.